안녕하세요. 액팅 결락입니다. 오래간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. 네. 오늘의 영상은 대학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대학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워크샵입니다. 워크샵 공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. 인제서야 말할 수 있다. 뭐 이런 거죠. 뭐 제가 대학원에서 총세번 정도 워크샵을 했습니다. 원래는 네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뭐라 그럴까 다른 대학원에 있다가 편입을 하게 되었어요. 대학원에서도 편입 제도가 있어가지고 야간에서 주간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. 운이 좋았죠. 아무튼간 총세 번을 워크샵을 했습니다. 그 중에 첫 번째 워크샵 하나가 있는데요.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 이것도 뭐라 그럴까 사람과 관계에서 뭐 공연을 올리는 거잖아요. 쉽게 말해 팀을 잘 만나야 되는 건데 팀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공연을 올리는데 각자들만의 색깔들이 엄청 강했습니다. 한 치의 양보도 없었어요. 이렇게 조금 비율을 맞춰서 가면은 서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좋고 뭐 작품도 되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한끗 또는 뭐라 그럴까 눈에 뭐안 좋게 보인다 그러면은 엄청 싸웠습니다. 그리고 왕따도 시키고 뭐 대학원에서 왕따가 뭡니까? 은따도 시키고 막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 없다 그러면 뒷담화를 엄청 씹어댔어요. 뭐 자기들은 뭐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런 식으로 되었고요. 심지어 대학원이잖아요. 대학원이라서 각자들만의 대학교 스타일들이 다 달랐어요.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 이랬고 저 우리 학교는 저랬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럼 뭐예요? 서로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데 다뭐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공연할 맛도 안 났고 내가 왜 여기에서 시간을 낭비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느꼈고요. 아무튼간 뭐 꿋꿋하게 존버로 잘 버티면서 공연을 올렸습니다. 공연 올리는 거는 뭐잘 올리긴 해요. 뭐 아무튼간 첫 번째 워크샵에서는 큰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이랑 그 한참 어린 동생들이랑 기싸움을 심하게 했어요. 심하게 하다가 얘네들은 삼삼오오 팀을 먹고 이큰 누님은 혼자였나? 두 명이었나? 아무튼간 이렇게 편을 먹고 싸웠어요. 기싸움도 하고 막 하다가 결국 튕겨져 나가고 이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. 기가 차서 제 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. 뭐그 안에서는 뭐 뭔가 있었겠죠. 뭐 그들만의 뭐 오케이. 그리고 두 번째 워크샵도 똑같아요. 똑같이 팀을 먹고 또 싸우고 뭘 그렇게 잘났는지 서로 또 팀을 먹고 또 싸우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또한 팀에 쉽게 말해 우리 프로젝트 안에 또큰 누님이 계셨는데 이큰 누님이랑 이렇게 또 싸웠어요. 결국 나가고 이들이 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. 와,
엄청났어요. 여기에서가 뭐라 그럴까? 최고? 맥시멈? 뭐안 맞으면은 뭐 나가고, 뭐안 맞으면은 물고, 울고, 울면서 연습도 안 하고,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뒤에서 또 욕하고. 물론 저도 욕을 먹었겠죠? 뒤에 없었으니까. 이거를 이 팀의 안에서 한 명이 알려줬어요. 아, 저는 뭐 한기를 흘렸죠. 뭐 그러나. 그리고 또 요구 연기하면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엄청 많았어요. 인물과 인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도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상대방 배우는 왜 가까이 와서 대화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. 좀 거리를 두고 나서 대화를 해달라.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. 속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갔죠. 왜냐하면 저도 뭐 필드 나가고 뭐 필드에서도 이런 경우도 없었고, 그리고 뭐 다른 거에서도 뭐 이런 거의 거리, 인물과 인물과의 이런 거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없었어요. 근데 이한 친구는 뭘 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. 이렇게 인물과 인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연기를 했어요. 근데 요즘은 계속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. 옛날에는 뭐 발성이 있게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요즘 연극들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소극장에서는 가능합니다. 근데 중극장, 대극장에서는 좀 어렵죠?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요. 아무튼간 이런 경우도 있었고, 또는 한 인물이 저한테 뭐 짜온 거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솔직히 인물들과의 만나는 게 너무 다 싫었어요. 왜냐하면 다들 막뭐 여인천하도 아니고 막 시기와 질투와 뭐다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. 아니 뭐나안 했어 뭐뭐 뭐 했다고 해도 뭐 대략 이렇게 큰 그림은 그려줬어요. 근데 이 친구는 요구 사항들이 너무 많았어요. 뭐뭐뭐뭐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해갖고 가까이서 해달라고 뭐 저렇게 해달라고 뭐뭐뭐뭐뭐 아무튼간 엄청 요구 사항 많았어요. 저는 다 맞춰줬습니다. 왜? 자신 있었거든요.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긴 하는데. 아무튼 실명을 거론을 하고 싶어요. 근데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워크샵, 이세 번째 워크샵이 과관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배우러 참여를 하고 싶었죠. 근데 잘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에서는 이런 이쪽 팀들이 335 모인 팀들이 제가 들어오는 연기 배역을 커트를 했다는 소리가 좀 있었긴 했어요. 그리고 방해했다는 소리도 있고. 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조연출로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그들의 연기를 보게 되었죠.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연기를 보니까 과관이었습니다. 연출님이 뭐라 그럴까? 뭐 이렇게 뭐 디렉션 주고 뭐 이렇게 뭐 피드백 주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던져도 이 상대방 배우들은 제 정서가 그렇게 안 오는데요? 전 그렇게 인물 분석 안 했는데요? 뭐가 안 맞는데요? 뭐가 안 맞는데요? 그냥 안 하는 거예요. 그냥 안 해요. 연기자는 일단 디렉션 오면은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.
근데 그냥 다 커트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, 뭐 대학원생이니까 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좀 심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뭐 알바 때문에 못 빠지고, 뭐 촬영 때문에 못 빠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? 이 워크숍은 엎어졌습니다.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. 엎어져서 뭐 다른 대체 뭐 수업을 뭐 가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들 덕분에 고마워요. 아무튼간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팀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에 관련된 팀들과 또 뭐냐 그 뒤에 있는 팀들이 또 있었어요. 근데 이 뒤에 있는 팀들은 와 단합도 잘 되고 뭐 으쌰으쌰 되고 뭐 못하면 서로 끌어주려고 하고 뭐 하고 다 땡겨주는 거예요. 이런 게 팀인데 우리 쪽 팀은 땡기기는 뭘 땡겨요. 뭐 아무튼 싸우고 뭐하고 우리 팀들이 얘네 팀을 보고 되게 많이 부러워했어요. 와,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되냐. 뭔가 이유가 있겠죠. 단합이 안된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. 아무튼가 결론은 어떻게 해서든 공연을 했다. 그리고 사람과 팀을 잘 만나야 된다.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케이? 오늘의 대학원 에피소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뭔가 계속 안 좋은 말만 한것 같은데, 근데 어떡해요? 팩트인데, 사실인데. 그리고 공연하면서 녹음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영상도 많이 찍었고요. 이런 게다 증거 자료가 있죠. 사람들 잘 만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담아두지 마시고요. 그냥 내려놓으세요. 뭐 그런갑다 하면은 뭐 서로 뭐 부딪힐 일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뭐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냥 푹 내려놓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뭐다 받아줬죠. 아무튼간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아자, 하자, 아자!